자, 나름 아니다. 뭐 어쨌든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해 버렸으니까 조세르의 무덤 찾으러 가볼게요. 아, 지금 계속 고민되는 게그 루리의 그 글을 보고 나서 70시간 했는데 엔딩을 못 봤다. 뭐냐, 이제 엔딩 봤다고. 근데 70시간을 했는데 아직 덜 끝났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한테는 지금. 막다 하면서 하려 그랬는데, 나도 다 하면서 하면 제가 첫 출근하기 전까지 엔딩을 못볼거 아니에요? 요건 나쁘진 않네. 아무튼, 아, 그게 너무 일단 모르겠고 여기다 뒤져보러 갑시다. 어? 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아, 이거 뭔지 알겠다. 홍수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기근입니다. 이거를 저쪽에서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쇼컷으로는 못 쓰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맨 처음에 했던 데죠? 아,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 이거. 이렇게 이동하는 거. 들어갈 수 있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아까 아까 봤거든요? 루리앱에서? 이거 난 재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 실리카라는 게, 그 뭐냐, 그 뭐시기 있는데. 아, 그, 특별한 의상 먹는데, 의상을 얻으려면 필요한 거래요, 이게. 이걸 50개 모으면 그 의상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무덤을 돌다 보면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필드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 의상을 얻을 겁니다. 의상이 대충 스샷 봤는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겁나 간지나더라고요. 얻을 거예요.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제 플레이의 목표는 그 의상 얻기. 그거 할게요. 여기서 수수께끼 푸는 건가? 이모탭. 이모탭이 아니라 임호탭이야? 이모탭 그거 아니야? 그 미이라에 나왔던 애? 이모탭 거리잖아요, 그 영화에서. 평화로이 잠든 자, 이집트 왕의 재상, 의사, 상 이집트인의 아, 상 이집트의 이인자, 위대한 궁전의 관리자, 세습귀족, 헬리오폴리스의 대신관, 건설자, 도목수, 우두머리, 조각가의 도예가. 아, 우두머리 조각가이자 도예가. 살면서 그러했듯 죽어서도 명예롭도다. 영화에선 완전 나쁜 새끼던데. 영화니까 그런가? 이모탭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구나. 오, 몰랐어. 저쪽 방에도 뭐 있네요? 이거 부술 수 있는 방. 역시. 별거 아니죠? 그러면 홀. 아니, 저 옆방에 있는 항아리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잠깐만, 그럼 부수면 안 돼? 되네. 보라색이라뇨, 여기서. 어? 이거 웬 꼬맹이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방. 아, 저 문. 방거 뭐야? 아,
집기. 어, 뭐 있네? 아, 이 옆방이 또 있어? 연장했네, 씨. 불 붙여놓지. 불 붙이는 건 좀 신기해요. 오, 쉣! 아, 뱀 무서워, 얘. 뱀이 주제에 너무 리얼해요. 아, 부수. 어, 이게 석판이야? 오! 여긴 좀 쉽네. 수수께끼 없어. 개꿀? 고대 왕국의 것. 조세리의 무덤. 고대 석판? 찾았습니다. 쿠프페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개의 빵과 백던지의 맥주. 황소 한 마리, 향 두 알을 상하 이집트의 의로운 왕 조세리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 뛰어난 학문으로 내게 본보기가 되어준 독경사 신관에게 케이크 한 개와 맥주 한 항아리와 크게 자른 고기 한 점과 향 하나를 바쳐라. 무슨 의미야, 이게? 뭐 의미가 있는 말인 건가, 저게? 뭐지? 자기 것이? 이모탭에게 저승에서 지낼 집을 짓게 하셨으니, 이모탭이 그 집은 당신의 영광을 상징할 것이며,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2만명의 사람을 이끌고 여기 와서 말하기를, 토트가 내게 계시를 보내시기를 여기에 그 어떤 무덤보다도 거대한 무덤을 지을 것이다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처럼 말했다.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나이다. 그니까 뭔 뜻이야? 무슨 뜻이죠? 당최 알 수가. 어이구야, 실리카 모아야죠. 열심히 실리카. 여기도 뭐 있어? 호루스의 아들이자 모든 이의 지배자, 신들의 대리인, 신전과 문화의 건설자,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조세르 네체리케. 뭐죠? 조세르라는 인물의 무덤이니까 그 인물에 대한 얘기인 건가? 응?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어, 아니구나. 이거 가짜 문이야? 이씨, 기대했는데. 아니, 이거 무덤 뒤지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 진짜 탐험을 한다는 그런 느낌? 좀? 아까 이 방을 안 뒤졌죠? 이쪽으로. 실리카? 아, 그냥 보물이네. 노란색? 파란색. 아니, 고대 왕의 무덤인데 좀 비싸고 값 나가는 거. 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네? 아, 원래 절로 들어가야 돼? 이런 씨. 저 그래도 게임 짬밥이 있어서 관찰력 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저기 그냥 뒤져보는 건가? 뒤져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다. 탄소 결정이 나와요. 개꿀. 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크누미시여, 당신의 미천한 종 조세르가 당신에게 이 봉헌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미소를 보여주시고 이 땅을 괴롭히는 7년의 기근이 끝나게 해주소서. 기근이 7년이나 이어졌다고? 그래서 신한테 바친 거구나, 저 곡물들을. 오케이. 그러면은 무덤 뒤진 김에 다른 무덤도 뒤지러 갈게요. 일단 이쪽부터.